여보 밥 먹어. 오, 왜 이렇게 많이 했어? 나 밥 안 먹고 고기만 먹어. 그러니까 다이어트야. 그러면 다이어트는 맨날 오늘 아침에 나는 거 이거 한 잔 이거 먹어도 돼. 아, 늙었어. 맛있겠다. 맛있겠지. 맛있다. 맛있어? 우리 삼겹살이랑 목살이 삼겹살 맛. 맛있다, 그게. 이런 거 먹어. 아, 이거는 목살. 목살이랑 삼겹살? 응. 버스포 가자고? 왜? 안 보여? 딱히 살 거 없어. 딱히 살 거 없으면 가지 마. 이건 이름이 뭐야? 김치 뭐 두루치기? 응. 돼지고기 뭐 김치 두루치기 뭐 그런 거야. 이거 있냐? 일단 뭐 고추장 좀 섞고 왔나? 제일 고추장 좋아. 근데 제육하기에는 내가 밥을 안 먹을 거라서. 한 지 아직 안 되지 않았나? 방학할 때. 어? 방학할 때. 방학할 때. 뭐 빠르. 뭘 빠르냐? 고기. 어? 고기. 고기? 잠깐. 고리. 고리? 고리를 왜 빠? 고추장만 잡고 있는 거야. 고추장? 응. 살짝 낫겠다. 그럴까? 응? 어? 꺼도 될 것 같은데? 응, 맛있겠다. 이거 맛있겠다. 아, 뜨거워. 훅훅 끝나는 거. 훅훅? 응.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씩? 응. 됐어? 응. 좀 더? 응. 그 섞어? 응, 섞어도 돼. 난 괜찮은데, 후추? 뭐 안 뿌렸어? 응. 뭔가 좀 살짝 싱거운 거 같아. 됐어. 누가 오기로 했던 건 아니잖아. 아빠 보고 깜짝 놀랐어. 아빠? 놀라신 듯해. 난 저녁 안 먹을 거라. 밥도 먹어. 밥은 안 먹어. 저 냉동 피자는 언제 가졌어? 저거 뭐 반도 안 남았구만. 어, 맞아. 약간 코트코 하면은 아니, 피자 맛이 없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응? 딱딱하게 익었던데? 응, 자기가 잘못 데핀 거야. 그러니까 데피는 법이 있겠지. 응.
좋아. 상추에 싸먹으면 맛있겠다. 물좀 가져가. 아, 안 가도 돼. 응? 어차피 나 거기 갈 건데. 어디? 아, 나 별로 병원 가고 싶지 않아. 근데 왜 자꾸 태랑이 맛있어 안 좋아? 태랑이 더 좋아해요. 안 좁아. 좁아. 좁은 침대 둘이. 어? 좁은 침대 둘이. 태랑이가 좋아해. 이제 태랑이도 더 크면 나랑 안 잔다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어릴 때 같이 자는 걸 좋아할 때 많이 자둬야지. 근데 맨날 같이 자자 그래. 안 변할 것 같아 태랑이. 한순간이야. 지금도 태랑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. 네? 한 3점? 그런 생각이 들어. 갑자기 슬퍼? 그만큼 우리도 늙는 거야. 운동해, 운동. 응? 운동? 오늘 필라테스 하는데 남편이랑 둘이 오니까 보기 좋더라. 같이 갈래? 싫어. 그 남자분 이상하시네요. 왜 와이프랑 같이 필라테스를 해요? 자기보다 우리보다 좀 젊은 것 같아. 자기의 유연성을 보여줘. 어? 같이 잠들어. 그걸 잘 있어. 응? 어때? 싫어. 화목 조금만 가면 되는데. 싫어. 생각해봐. 아유, 싫다는데 자꾸 뭐야. 밥 너무 많은데? 밥 좀 더 밥 좀 먹지 왜? 남기기도 뭐하지? 다 먹어. 밥 맛 살 많이 준대. 응? 현미밥, 비리밥 이런 거 먹어야 돼. 그럼 그런 거 해. 아니 먹자기 뭐 운동하는데 뭐. 밥 그만 먹고 무슨 먹고. 나는 이것만 못 먹겠어. 왜? 그렇지 않나?
우리 가로김이? 근데 나 아직까지 헷갈려. 17일인지 18일인지. 당연히 알아? 17일. 정확해? 가로기름을 그런 건 언제까지 챙겨야 돼? 챙긴 적도 없어 우리는. 그래? 응. 뭘 항상 그냥 물을 서로 모르고 그냥 넘어가. 아니 뭐 먹고 뭐 안 먹었어. 작년에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. 다음날 내가 그냥 넘기는 거 아니야. 그냥 넘어가. 자기가 생긴 건 딱 하나야. 뭐? 화이트데이. 뭐라도 하나 챙겨서 다니는. 생일 때문에 단식 물고 몇 번. 이번 결혼기념일은 45주년 15주년 때. 15주년? 응. 그때도 뭘 기념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 볼까? 뭐 할까? 뭘 할 건데? 응? 뭐지? 다이빙 하러 갈까? 나 소울콜링 할까? 태희랑 나는 스노클링 할 때. 아 근데 국내에는 스노클링 할 만한데 한 데가 없다. 그치? 그럼 등산 갈까? 그쵸? 왜 이렇게 들어가? 애들 때문에 경험상 한번 가져야 돼. 등산? 어. 그래. 필요성을 요구해야 되니까. 왜? 다른 애들은 다 뭐 등산 뭐 이런 거 다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애들만 등산 경험이 없어. 자기가 너무 싫어하니까. 자기 가지면 가. 자기 근데 한 번도 가자는 소리 안 했어. 그래? 응. 이번에 날 풀리면 한번 가지 뭐. 지금 다 풀렸는데? 좀 더 풀려야 돼. 얼마나 더 풀려야 돼? 좀 더 풀려야지. 정말 안 돼. 아니야, 좀 덥다 싶을 때 가는 게 나아. 산은 추워. 일요일 어때? 어? 미술대 산에 사람 많어. 괜찮아, 사람 많아야 돼. 우리는 초짜라서. 나는 산 예전에 자주 탔는데 뭐. 10년 전에? 10년이나 됐나? 진짜 별로인데? 난 3분의 1. 내가 밥을 안 먹어서. 이건 안 짜니까. 안 짜니까 계속 들어가? 그만 뜬 거 거의 다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. 응.
내가 자네 하는 것도 주문 먹었을까? 나도 많이 먹었어. 근데 이 비계는 이제 못 먹어. 고기만 먹어. 한동안 삼겹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. 먹고 나면 또 생각나. 주말에 거기 간다, 같이 간다 했다며? 어디? 컨베이션. 어, 태랑이가 가자 그러더라. 운전 내가 할게. 아, 멀어. 그 뭐, 밀리터리 뭐 이런 거. 거의 천국이야. 태랑이가 나보고 거기 구제도 많이 판다고. 커플이 와서 옷도 사가지고. 냄새가 좀 심할 수도 있다고 막. 엄청 심해. 그 사장님이 유튜버래. 근데 그 군인 그거 밀리터리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래. 우리 그때 봤어. 맨날 나오시는 게 아닌가 봐. 그러면 어떻게 수입해 갖고 오시는 거세요? 고추가 다 있겠지요? 그럼 뭐 있겠지 뭐. 오. 대학로 그 족발은 또 생각날 것 같아요. 대학로 족발? 다음에 거기서 포장해. 이제 장충동에서 포장할 거면은 거기서 포장해. 맛있었어? 쫄깃하고 살도 엄청 잘 발라주고. 근데 양이 좀 적더라. 그렇지 않아? 어우 배불러. 그날따라 예약한 사람이 많아가지고. 안 먹... 막국수도 엄청 많이 남았어. 또? 거기 보쌈, 보쌈도 맛있더라고. 그 어리굴죠? 어. 맛있다. 그거 맛있다고 이제 다 먹어서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추가비용 옛날에 아니 주시라고. 내가 또 시켰어? 세 개인가 더 시켰는데 아무도 안 먹어 거기서. 꼭 그런다니까 그치? 이렇게 싸우지. 어? 어 그렇구나. 어. 기다려. 맛있겠어. 다 먹을 수 있어. 억지로 먹지 마. 나 무슨 가지 먹게. 억지로 먹는 건 아니잖아. 그럼. 바이킹스 워프 회사보다 더 많이 먹네 내가. 어? 바이킹스 워프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먹네. 그치? 나 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. 바이킹스 워프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먹는다. 아 그래? 물 줄까? 응. 꼭 그런데 맛있는 데 가져가? 많이 못 먹어. 계속 나만 먹는 게 아니었어? 설거지 귀찮잖아. 그건 그렇지. 어 별로. 잘 먹는다. 근데 잘 밥 안 먹어가지고 이따 또 금방 배고플 거야. 어저께도 배고픈데 원래 안 졸렸거든. 근데 계속 뭘 먹을 것 같은 거야.
안전하는 그래서 그냥 일부러 잤어. 어저께 나 파프리카랑 오렌지 하나밖에 안 먹었어. 그럼 점심 안 먹었어? 김치볶음밥 먹었어. 김치볶음밥 아침은? 안 먹었어. 그럼 어제 뭐 별로 먹은 거 없네. 김치볶음밥. 김치볶음밥 많이 먹었잖아. 아니야. 자기도 많이 줬어. 거의 다 먹었네. 이제 끝.